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안 돼, 착용이요. 슬슬 무서운데.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때리는 거야? 정답을 아시면은 응. 상대방 머리 내지는 본인 머리를 뽕 하시고 정답을 맞추면 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감은 채로 네. 어디 있어 어디? 어머. 각각 한번 냄새라든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디 있어요? 여기. 저쪽에서 고기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저걸 맞추는 거예요? 저도 삼겹살. 내 채워놓고 만져도 되나요? 네. 어디 있지? 예. 뭘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을 아시면. 뭐야? 아 자기 맞추. 소름 씨 취나물. 뭐야?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저희 두고? 저기요. 우리 좀 엉터린 네. 것 같아. 뭐지 이거? 어? 힌트 없나요? 이게 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입니다. 곰치! 아니 저는 뽀름씨! 곰치! 네! 맞았습니다. 아니 앞에 잠시만요. 아, 뿅망치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힘이 너무 세서 기사님 다치실까? 무서워. 이건 문순 씨, 두릅. 땡. 이거 두릅인데. 푸름 씨. 푸름 씨. 왜 이렇게 세게 쳐? 깜짝이야. 이미 너무 좋아. 이 눈개 승마? 네 맞습니다. 오. 야, 이 눈개 승마를 어떻게 알지? 이거 두릅, 참두릅, 참두릅. 맞다가 참두릅. 맞아. 이거 참두릅 맞죠? 아, 맞습니다. 이게 가시가 있어서 제가 알았어요, 지금. 참두릅은 가시가 좀 잔 가시가 있고요. 개두릅은 그에 비해 가시가 더 커요. 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일품인 그런 나물입니다. 최고예요. 봄에 최고인 나물. 희한하다. 맛이 좀 어쓴데요? 힌트 없나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출제자가 이거 뭔지 모르고 출제하는 것 같은데? 맞죠? 향이 이승분이 풍부합니다. 봄에 뜯어서 쌈을 싸먹으면 독특한 향이 나옵니다. 아! 푸름씨! 취나물! 오. 맞아요? 네 맞았습니다. 너무 극적이지 않은데? 이게 뭐야? 누구죠? 은순씨! 은순씨! 누구죠? 이거는 산마늘! 맞았습니다. 제가 집었는데 누가 힘을 쓰셨는데 누구셨죠? 명이나물이라고 명이나물. 네 맞아요. 명이 길어진대 이거 먹으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곰치라든지 치라든지 뭐 산마늘, 참두릅, 눈개승마, 어수리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같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게 판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봄이 돼서 이게 막 나오잖아요. 네, 양배소 맞아요. 곰치 축제를 하고 산나물 축제를 해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를 드라이브스루에서 먹는 것처럼 각종 강원 산나물도 드라이브스루로 편안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이걸 산단 말이죠?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어디서 드라이브스루를 해요? 아래 자막에 나갈 예정이에요. 아래 자막에 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팔고자 해서
또 소비자분들도 만족하시고 농민분들도 만족하시는 가격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야지.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싱싱한 네, 거.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한 분들이 직접 갖고 오시는 거지. 25일 날 네. 춘천에서. 춘천에서요?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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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씨도 나와요. 네, 저는 차 끌고 가겠습니다. 네. 삼겹살 싸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야. 당연하죠. 네. 이거는 식당 가면 더 달랑을 욕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너무 맛있고. 네. 네. 더 달랑 때 욕 먹어봤군요. 네, 많이 욕 먹어봤습니다. 강원도 정기를 가득 담은 산나물. 많이 사랑해.